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은 세상이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늙지 않고 잘 병들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이죠.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걸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그 관념, 이제 고정된 그 생각, 그게 장내에 있는 미생물한테 뭐 거의 압도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미생물한테 마음이 있어?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한테는 인간의 마음이 있듯이 미생물한테는 미생물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몸속에 사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따라가지고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그 영향을 팍팍 받습니다. 엄청나게 막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나는 이런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질래요. 나는 이런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질래요. 나는 뭐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하게 살래요.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하루에 5만 번 이상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루에 인간의 마음이 5만 번 바뀌는 건 어떻게 너는 알았니? 이러니까 제가 어떨 때 보니까 화장품 그 광고하는 사진을 한번 봤었습니다. 이제 외국 화장품인데 이제 인간의 표정이 하루에 5만 번 바뀐다고 합니다. 인간의 표정이. 그러면 인간의 표정이 하루에 5만 번 바뀌면 표정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되죠? 바뀐 거죠. 이 마음 됐다가 저 마음 됐다가 이럽니다. 그럼 하루에 벌써 인간의 마음이 5만 번 바뀌는데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우리 인간한테 여러분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미생물들도 하루에 5만 번 마음이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이렇게 살고 싶어도 마음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첫째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쁘게 살래. 나쁘게 왜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어쩌든 좋게 살아야 되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신경질 났구나. 내가 지금 막 독한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가 지금 화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죠? 일어났다가 모든 마음들은 일어났다가 그 마음이 분명히 사라집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파동, 이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작은 마음이죠. 약간 화났는데 그게 점점 해가지고 뒤에는 뿔따가 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마음들 차곡차곡 일어날 때 그걸 잘 알아차리게 되면 그 마음들이 금방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를 안 줍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일어난 그 마음을 계속 이제 그거죠.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면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치도 뿔따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뭐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하지만 이 장내 미생물들은 뿔따가 나오면 지가 그냥 지 분해 모닝이 가지고 그냥 뭐 히뚱 넘어가고 어떨 때는 죽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왜
몸집이 좀 헤나니까. 인간은 좀 크니까 뭐 이래저래 좀 컨트롤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뭔가 좀 선하고 착하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미생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죽고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해 가지고 걔들은 약해지고 이제 세력이 줄어들고 화내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진 미생물들은 어떻게 점점 커져가지고 막 그냥 막 아무것도 아닌데도 무조건 화를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화낸 게 아니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이 화내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밥만 보면 화를 내고 그다음에 뭐 할 때도 화를 내고 사람 보면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훈련이 돼가지고 막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작은 미생물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 여러분 마음들은 끝없이 하루에 5만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장내 미생물들은 끝없이 여러분을 닮아갑니다. 화 많이 내면 여러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 말 알죠? 예, 그 주인이 사나우면요 개도 사납습니다. 예. 그리고 주인이 좀 순하고 순둥이면 그 개도 순하고 순둥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은 여러분을 똑같이 닮아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느냐 따라가지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미생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쁜 마음들, 독한 마음들, 악한 마음들 이런 가진 미생물들이 내 장에 많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 건강 또 여러분 생명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장내 미생물들은 여러분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나는 제 생각으로는 막 거의 90%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거의 압도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